나의 첫 편지의 주인공이 너라니 참 여러 가지 기분이 드는구나. 하와이에서 실컷 보았던 해변의 조약돌들처럼 너에게 전할 말을 골라낸다는 것이 참 어렵다. 아마 우리가 본그 바다처럼 너무 오랜 시간과 추억들을 서로 간직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너의 처음을 한번 떠올려 본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왕눈이의 숙소를 이리저리 휘젓던 다리와 삐죽거리는 입술을 보고 첫눈에 그런 느낌이 들었다. 아, 이 녀석 진짜 더럽게 말안 듣겠구나. 나는 데뷔 직전 불안해하던 너를 기억해. 너의 독특함과 이상함이라는 것이 참 알쏭달쏭한 것이어서 나도 가끔은 저 녀석의 어떤 점이 너를 이곳까지 버틸 수 있게 했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의 머리도 점점 자라면서 누구보다 나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나도 꽤나 이상하고 특이한 외계인 같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어. 그러면서 너의 이상함이 끌렸어. 그리고 때론 엄청 부러웠어. 너는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고 모두가 너를 좋아하니까. 결국 너는 보란 듯이 너의 이상함이 사실은 특별함임을 증명한 셈이지. 조금 소름이 돋을 수는 있겠지만 너의 연습생이 시작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친구이자 혹은 형으로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농부 안 하고 색소폰 안 불고 빅히트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힘내자. 파이팅. 어땠어? 딱 들었는데. 저는 얘기해. 사실 레몬 형이랑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레몬 형 방에 가가지고 고민이 있으면 이런 고민도 있다. 정말 말도 정말 저에게 정말 힐링 있게 해주고 정말 할 수 있으니까 힘내라. 그냥 좋았어요. 그냥 형한테 그렇게 또 얘기 받는 게.